오늘은 고등학생의 체육 시간에 비속어와 칭찬을 비교하려고 해요. 우선 비속어 편이에요. 성민이가 턱걸이를 하려고 철봉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켜보던 재웅이가 성민이 쪽으로 걸어가서 시비를 걸어요. 폭포처럼 비속어를 퍼부어요. 지켜보던 선생님이 걸어와요. 선생님에게 붙잡혀 학생부로 끌려가요. 이제 칭찬편이에요. 진수가 턱걸이를 하려고 철봉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켜보던 선우가 진수 쪽으로 걸어가 칭찬을 해요. 칭찬을 받은 진수가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 걸 사준대요. 아싸! 앞으로 더 칭찬하며 지내야겠어요.